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독서하는 시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친김의 이제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그 다음에 또 세네카의 인생론 이어가지고 이제 바로 옆에 보니까 또 과거에 이제 읽어보지 못한 제목만 들었던 몽테뉴의 여러분들 수상록 수필이네 수필 아주 유명한 책이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도 한번 여러분들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몽테뉴의 수상록 이름이 미셸 드 몽테뉴네. 문예출판사가 이런 고전을 잘 이렇게 오랫동안 발간해 왔죠. 나라가 이렇게 뭐 혼란스럽고 이렇게 세상이 워낙 빠르게 바뀌는 그런 시대는 이런 고전을 한번 가까이 해보는 것도 도움이 크게 되죠. 오래된 책입니다. 16세기 작품이네. 1533년에서 1592년. 예. 여유가 아주 있는 집안 출신이 모양입니다. 페리고르 지방의 몽테뉴 성에서 태어났고 집안 자체가 엄청난 여러분들 부잣집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라틴어 교육을 받고 소년 시절엔 당시 프랑스에서 유명한 보르도시의 기엔드 중학교에 다니면서 고전 공부에 열중했다. 16세부터 툴루즈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24세 보르도 고등법원 재판관이 되었다. 아마 이 시기에 그 종교전쟁도 프랑스 내에 있었고 또 이 시기에 아마 프랑스에 흑사병이 유행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 봐가지고 그의 수상록은 인간 정신에 대한 회의주의적 성찰과 라틴 고전에 대한 해박한 교양을 반영하고 있고 프랑스 르네상스 시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였고 이후에 셰익스피어나 에머슨, 니체, 루소 등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책을 가만히 이름 보니까 그냥 예, 자유분방하게 자기가 느끼는 그야말로 단상들을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고전이 아주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당시는 세상이 느릿느릿하게 여러분들 흘러갔지 않습니까? 느릿느릿하게 흘러간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삶과 그리고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현대인보다 훨씬 더 깊은 사색이나 사유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몽테뉴의 수상록을 한번 여러분들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제목만 보시더라도 자기의 그 이런 소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단상을 이렇게 정냈는데 좀 특징이 있다면은 고전을 워낙 이렇게 예, 섭렵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이런 그 아주 자기보다 앞섰던 그런 대가들의 글을 인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유분방한 글입니다. 명성이라는 것만큼 운수에 따르는 것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로 운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지배력을 뻗칩니다. 어떤 자에게는 광희를 주고 다른 자에게는 어두운 그림자를 줍니다. 그것은 그 가치에 따르기보다는 변덕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살루스투스 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은 경솔한 운수가 해주는 일입니다. 저는 영광이란 것이 진실한 값어치에 앞장서더니 상당한 거리로 앞서간 것을 보았습니다. 근래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가장 운수 대통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 대통령이 아주 운수가 좋은 분입니다. 정치판에서 수십 년간 투쟁하지 않고 그냥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일약 예, 예, 운수 대통을 해가지고 그것도 보면은 참 여러분들 이 도둑놈들의 2권 3권에 보시게 되면은 뭐 260만 표 이상 격차가 난 선거를
14만 7천 뭐 17표 차인가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 소위 선거를 만진 사람들이 실수를 크게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죠. 명성, 운이 크게 따르죠. 유명해지는 거, 권력을 잡는 거 이런 거에 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운이 좀 따르지 않아서 좀 불우하게 됐는 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카이사르일 겁니다. 카이사르와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운수가 아니고 누구 덕택으로 자신들의 무한히 위대한 명성을 얻었단 말인가요? 운수가 나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시초에 사라진 것일까요? 그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불운에서 계획의 초두에 생명이 딱 잘려버리지 않았던들 그들도 저 영웅들만큼이나 똑같은 용맹을 떨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9페이지에 영광과 명성에 대하여. 운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 운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참 이 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삶을 좀 이렇게 담담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운이 따라주면은 뭐 크게 여러분 도약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철학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탐구자의 의도는 진리, 지식, 확실성을 찾자는 데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에피클루스 학파, 쾌락주의자죠. 스토아 학파, 그리고 철학의 다른 학파들은 이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몽테뉴가 보는 철학은 세 가지를 찾는 자, 진리와 지식과 확실성을 찾는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교하건 우리가 무엇을 배우건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양편이 다 사람이란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죽어갈 인간의 손이 우리에게 그것을 내주는 것이며 죽어갈 인간의 손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사물들만이 설복시킬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이 진리의 표적입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50대 초반에 이런 철학 공부를 좀 하면서 그 당시 깨우친 것이 인류사에서 아주 걸출한 업적을 남긴 그런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그런 철학자의 글도 사람이 쓴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점도 있고 오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몇 번 읽게 되면은 지겨움도 있는 것이죠. 성경은 조금 차원이 다르죠. 성경은 뭐 여러 번 읽어도 항상 새로우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뭐 맹종하거나 사람이 만든 특정 이데올로기에 그냥 매몰되거나 이런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만든 특정 이데올로기에 매몰돼가지고 전 사회를 상대로 사회적 실험을 해가지고 수백만 수천만 명을 여러분들 어려움을 몰아넣는 그런 인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간이 맞는, 인간은 다 불확실하니까 인간의 주장, 인간의 이론, 양편이 다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한테 우우 뛰어다니면서 무슨 뭐 그렇게 그냥 고함치고 하는 걸 보면은 그런 또 사람들이 속성이 있지만 저는 당최 마음이 안 드는 거죠. 정신이 팔려 있을 때는 많은 사물들을 눈앞에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사물들은 가장 눈에 띄는 것까지도 거기에 정신을 쓰지 않으면 언제나 그 자리에 없었던 듯 요원한 기억 속에 사라집니다. 이거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오고 가는 길에서도 두 가지 활동을 동시에 하거나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사람이 그냥 앞에 있는 것도 뭐죠? 한눈을 팔거나 정신을 딴 데 주게 되면은 그게 없는 것처럼 부딪힐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정신이 팔려 있을 때는 많은 사물들을 눈앞에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니까 이
몽테뉴의 수상록은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부여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존재나 물체들의 존재나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 우리의 판단이나 모두 사멸할 운명의 사물들은 끊임없이 구르며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한 자와 판단의 대상이 되는 자는 피차 간에 확실한 아무것도 세울 수 없으며 계속적으로 동요하며 변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흐르고 만물이 다 변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변하는 주체가 생각하는 사상이나 이런 것도 다 변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삶을 좀 유장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몽테뉴의 수상록에서 여러분들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올해 상반기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여러분들 손을 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공정선거를 회복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세대의 노후와 아이들 세대의 미래를 우리가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